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해 북한 해상으로 떠내려간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살한 뒤에 불태운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모든 것이 밝혀지게끔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가족들에게는 월북자 가족이라는 주홍 글씨만 남았고 시간은 여전히 1년 전 그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상규명도 사과도 명예회복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가족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채연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살던 집. 딸은 아직도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오래 있다 올 것 같아 라고 말할까 아빠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난다고. 이 씨의 사망 이후 해경은 두 차례 이 씨가 도박비 때문에 자진 월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꽃게 대금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이후 유가족에게는 월북자 가족이라는 주홍 글씨가 찍혔습니다. 아내와 고3 아들은 험한 댓글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는 식으로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기서 사느냐 뭐 1년 동안 TV만 있었어요. 실종 직전까지 가족들과 진로를 고민하던 이 씨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해류를 거슬러 북한까지 갔는지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가족들은 월북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고교 2학년이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진상조사를 직접 챙기겠다고 써 있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뭐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제가 2월 달에 청와대 쪽으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만남을 요청하고 싶다. 끝이에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회신도 없었고 깡그리 없는 사건을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권위는 이 씨가 도박비 때문에 월북했다고 한 해경의 기자회견을 인권침해로 판단했고 유가족은 해경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 7일 짧은 답변서를 통해 유가족이 아픔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